이 탄수화물을 고강도 웨이트 운동으로 빠르게 고갈시키면 지방 연소를 빠르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기입니다. 이번 시간엔 다이어트 목적으로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좋은지, 근육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좋은지 생리학적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운동을 할 때 주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사용한다면 누구나 빠르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지방으로부터 에너지 방출 속도는 근육 활동 에너지 요구량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느려요. 우리가 부르는 살이라고 하는 지방은 중성 지방으로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글리세롤과 유리 지방산으로 쪼개져야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은 탄수화물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반면 탄수화물은 간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 형태의 탄수화물과 혈당에 있는 포도당을 활용해 아주 빠르게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이러한 차이로 인체는 운동을 할 때 종류와 강도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탄수화물 대사를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대사 과정을 이해하고 이걸 활용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인체는 식사를 통해 흡수한 탄수화물을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 탄수화물을 고강도 웨이트 운동으로 빠르게 고갈시키면 지방 연소를 빠르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저장된 탄수화물을 근육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 물질 대사물 즉 하루 칼로리 소비량을 증가시켜 살이 쉽게 찌지 않는 체질을 만들어줘요. 두 번째로 근육 운동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 빠르게 탄수화물을 고갈시키게 되고 이후 인체는 탄수화물 절약 적용을 위해 지방 대사율을 올리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만 단일적으로 하는 것보다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할 때 훨씬 빠르게 지방을 감량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인체 대사 시스템을 활용한 방법으로 약 50분에서 60분 정도의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 이후에 10분에서 30분 정도의 저강도 유산소성 운동을 하게 된다면 정말 효율적이고 빠르게 지방을 감량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혜택으로 우리가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이 축적이 되고 피로도가 쌓이는데 마무리로 10분 이상의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된다면 젖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 피로감을 줄이고 근육통을 줄일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다이어트가 주 목적이신 분들은 40분에서 60분 정도의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탄수화물을 빠르게 고갈시키고 30분 정도의 저강도 유산소성 운동으로 지방을 감량해 주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만약 근육 증가와 체중 증가가 주 목적이신 분들은 50분에서 60분 정도의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과 10분 정도의 저강도 유산소성 운동으로 젖산을 태우는 정도의 유산소성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생리학적인 대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엔 목적에 맞는 운동 순서와 운동 횟수, 반복수, 휴식 시간까지 본인에 맞는 운동 설계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